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3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체크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대한해운은 0.83% 정도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대한해운에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좀 있었죠. 대한해운 LNG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LNG 벙커링선을 계약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좀 반응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대한해운은 이제 벌크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로 이제 화물을 날라다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전용선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용선은 특정 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화물을 운반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편차가 크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전용선 부분은. 이 전용선 매출이 거의 80에서 90%인 회사가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비정기선, 비전용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투입되는 배를 말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BDI 지수나 이런 것들, 운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한해운은 전용선 매출이 압도적으로 장기 계약을 통한 전용선 매출이 많아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즉, BDI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고, BDI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감소되고,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BDI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대한해운의 매출이나 이익은 장기 계약을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익의 안전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다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예, 넘어가고 있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더 해운주로 하여금 뭔가 이제 뭐 반등이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죠. 왜냐하면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해운 업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운임료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게 대한해운에 좀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지 펜오션이나 이런 기업에는 또 운임료가 올라가는 만큼 또 긍정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부분들도 있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어딥니까? HMM이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 가죠 그냥. 그러니까 HMM의 주가도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대한해운의 특성이 전용선 매출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 BDI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저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한해운이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한 1,000억 원 규모의 LNG 벙커링선을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읽어보면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가지 못했을까라고 본다면 이 LNG선의 한 척의 장기 대선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 대선 계약의 거래 규모는 5년간 500억이다. 그러니까 1년에 100억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1년에 100억. 그리고 옵션 행사 시에는 최장 10년인데 10년에 1000억이면 역시나 1년에 100억 정도의 수준의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약인데 이번 계약에 벙커링선이 투입이 되는 건 2023년부터입니다. 즉, 지금 2021년인데 2년 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가 신규로 투입이 돼서 앞으로 5년간 2028년까지 이제 운행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이제 LNG를 실어다 날라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을 받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 BDI 지수가 올라가니 떨어지니 해도 어차피 계약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대한해운을 보면. 이렇게 지금 뭐 2023년도에 이제 신규로 배가 추가되면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의 추가적인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5년에 500억인데 2023년부터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입이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오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소이고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아 요거 봐야 되겠죠. 현재 12척의 LNG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을 포함해 2023년까지 6척의 LNG 운반선 및 벙커링선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또 투입이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로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늘 이슈가 좀 있었지만 당장에 뭔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향후 2년 뒤 실적이라서 뭔가 오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고 이후에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어가고 있어요. 전반적인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이전엔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까지는 횡보였고 3월 이후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주가의 방향성이 사실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이 앞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7,500만 주 정도의 추가적인 신주가 상장이 될 거고 그 신주 상장 물량을 또 뭐 어떻게 돼 해결해야 되는 또 그런 이제 물량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30일인가요? 4월 30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날짜를 제 기억으로는 4월 29일까지 들고 있어야 되고 29일 18시까지 들고 있으면 30일 날 권리락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3, 이제 5월, 그, 뭐죠,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0일 날. 원리락을 맞으면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주가를 좀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밀지 않고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흐름들이고, 대신에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요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 추세선 하단이 반등 자리고,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항대가 거의 임박했어요. 그게 얼마냐면 3,100원, 3,150원입니다. 아, 3,150원하고 3,150원인데 3,100원하고 3,150원 이전에 이 가격이 이 종목을 지켜주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여기서 꾸준히 사 모았던 가격이고 버텨주고 잡아줬던 가격이고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00원, 3,15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인데 거기에 이제 하락 추세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저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구간을 순간적으로 슈팅을 좀더 들어준다면, 뭔가 한번 정도, 권리락을 전후로 뭐 대한해운의 주가를 한번 정도 들어준다면, 3,400원 정도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1차 저항대 넘어서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만큼 3,100원, 3,150원에 좀 저항을 두고 혹시라도 그 이상으로 좀 넘어갔을 때는 3,400원 정도의 2차적인 좀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의 메이저 수급은 지금 연기금 수급은 완전히 끊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 투신 쪽에서도 거의 뭐 나몰라라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 쪽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그 매수 요때 이제 들어왔죠. 4월 1일부터 요때 매수를 잡아 들어왔거든요. 저가 매수를 잡아 들어왔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간다 싶으니까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이 또 팔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도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시총이 뭐 1,2천억짜리도 아니고 7천억이 넘는 종목인데 외국인들 나몰라라고 외국인들 단타치고 투신 나몰라라고 연기금들 이제 다 팔고 지금 뭐 팔아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을 들어줄 수급의 주체가 현재까지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유상증자 이후에 뭐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방향 자체가 상승해서 횡보
횡보해서 하락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올라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국면이다라고 보고요. 이후에 유상증자 물량 7,500만 주까지 추가적으로 상장된다면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까지 떠안아야만 떠안고 가야 되는 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3,100원, 3,150원 정도 1차적인 저항대, 2차적으로는 3,400원대의 저항대를 두고 뭐 반등 시 뭐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뭐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이후에 권리락 끝나고 나중에 유상증자 물량 상장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도 다시 또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건 대한해운의 주가의 방향이에요. 방향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흐름을 돌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돌려내기가 정말 어렵고, 유상증자 물량까지 지금 앞으로 또 상장이 된다면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까지 떠안아야 돼서 더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반등이 좀 더 대응, 좀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 반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